형철아, 너는 지금 영상 보기 전에 모의고사 풀었어야 돼. 아직 안 풀었으면 모의고사는 상담실에 맡겨놨으니까 받아가서 풀든지, 아니면 22년 7월 고3 모의고사니까 출력해서 풀든지. 풀고 나서 영상 키면 이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자, 1번에 2, 2번에 1, 3번에 3, 4번에 5, 5번에 4, 6번에 1, 7번에 1,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2, 11번에 2, 12번에 3. 듣기 공부하자, 아가야.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5, 16번에 1, 17번에 3, 18번에 4, 19번에 4, 20번에 1, 21번에 4, 22번에 5, 23번에 5, 24번에 1. 자, 25번에 4, 26번에 3, 27번에 4, 28번에 4. 집중 안 해, 그거는. 자, 29번에 3, 30번에 2, 31번에 1, 32번에 4. 자, 33번에 3, 34번에 2, 35번에 3번, 36번에 2, 37번에 4, 38번에 5, 39번에 5, 40번에 1, 41번에 2, 42번에 5, 43번에 5, 44번에 3. 자, 45번에 4번. 점수 계산해서 돌려줘라. 형찬이도 점수 계산해서 보내. 능력이다. 빈칸 꽤 어려웠었는데. 크게 다 맞췄던데. 아, 진짜? 자, 나연이. 야, 첫 문제 아쉽지? 그 듣기 어떻게 해야겠어, 나연. 안 하잖아. 안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획 한번 말해봐. 언제 뭐 수능 끝나고 할게? 언제 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다현이? 너 얼굴 빨개지는 건 어디서 배웠어? 공부해! 아린이, 점수. 91이요. 91점 잘했네. 지혜. 우리 지혜, 잘하고 있어. 좀더 잘하자. 우리 다현이. 내가 가서 볼까? 네. 옆에 좀 많이 있어. 오케이. 괜찮아, 다하나. 자, 성민이. 83점. 어? 83점. 야, 너 요즘 약간은 슬럼프야. 그게 다른 과목 공부를 네가 너무 열심히 해서일 수도 있어. 이게 채쌤이 무슨 말 하는 거냐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이게 되게 맞는 말이거든.
고3 애들이 수학이랑 과학과 이쪽 공부 많이 하잖아. 영어를 적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걸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면 영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따로 영어 공부는 지금 안 하지 거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그 기출문제지. 아 이놈 새끼 그거. 아 그 다른 거 다른 기출문제. 아 다른 거 푸냐? 네. 그 전에 따로 샀던 건 안 풀어? 네, 그거 말고 일단 그거 다른 기출문제. 아. 조금 더 확인해야 돼. 자 승재. 94. 그런데 2점짜리만 들렸다. 잘했어. 자 예성. 오케이. 열심히 해 아가. 혜린이. 74.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내서 다들 더 열심히 들 하시기 바랍니다. 승재는 뭐 2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온 거고 김아린이는 어쩌다 한번 점수 폭망 할 때 빼놓고 1등급 쭉 찍으니까 한번 컨디션 안 좋은 날 수능 봐버리면 뭐 다음에 한번 더 보는 거고 아니면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지금처럼 1등급 받을 때 항상 받는 것처럼 1등급 받으면 되고 아린이는 슬 졸업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29번. 아 성민이가 좀 압도적으로 1등급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얘가 그 네 해석을 들을 때랑 정답인 이유를 들을 때 너에게서 부족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 다 잘하거든? 그치 않냐? 얘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시간 되냐? 그래 듣기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지. 또 못 틀렸어. 어려운 걸 얘 다 맞추거든. 봐봐라. 이놈. 야 집중해 임마 끝까지. 그 얘기 해줬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잘 봐봐. 시간이 될까? 빨리 해줄 테니까 일단 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요 남자부랑 여자부 나누는 거는 이 얘기 아직 안 했지. 그 남자랑 여자랑 나누는 거는 되게 합리적이잖아. 왜냐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좀 호르몬 영향도 있고 해서 근육도 크고 조금 이렇게 체력이 있다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막 섞어가지고 같이 축구 대회 진행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돼. 나누는 건 당연해, 그지? 근데 머리 쓰는 대회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굳이 남자부, 여자부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지적인 능력이란 측면에서는 사실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바둑 대회에서요 남자부, 여자부가 달라요. 더 재밌는 거는 대부분 남자 기사들의 실력이 훨씬 좋아. 여성 기사들보다. 왠지 알아요? 지적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절대 아니지. 왜 그럴까? 바둑이 되게 오랜 시간 두잖아. 여성 기사들이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해서 후반부에 실수들이 엄청 나와. 거기서 승패가 갈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듣기 17개 중에 꼭 한두 개씩 틀린 애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그 한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대부분 듣기 틀린 애들 번호 보잖아? 중구난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7문제 내리 한 20분이거든? 완전히 집중할 능력이 부족한 거야. 실력이 아니고 영어 실력이 아니고 20분 동안 집중할 집중력이 부족해라고. 70분 동안 문제를 푸는데 70분에 자신의 집중력의 100%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 나중에 틀린 문제 보면은 못하지 않는다니까? 다시 읽어보면 맞출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걸 자꾸 개인이 아 이거는 내가 아 실수했어 라고 넘겨짚으면 안 돼. 실수가 아니라 그 모든 게 실력이 일부라는 거야. 70분 동안 정신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체력, 그게 능력이야. 나중에 수능 시험 보면 아침 8시 반부터 막 4시까지 쭉 시험 봐야 되잖아. 점심시간 빼놓고. 이게 연습이 안 되고 이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이
수능날 망해. 그 자꾸 학교에서 그 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 뭐 수학 시간에 자고 뭐 이런 애들이 수능에서 역시나 못 보는 이유가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보면 맞출만한 문제인데 계속 틀린다 하는 데에는 실수가 아니라 70분간의 자신의 100%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 이렇게 보는 거니까 좀 새겨듣고, 특히 이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공부하기 위한 체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특히 니네 바빠가지고 맨날 라면 먹고 이런 거 있잖아. 안 돼. 진짜 공부 잘하려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공부 잘하려면 중요한 순간에 잠도 되게 잘 자야 돼. 공부 잘하려고 자는 거라고. 이해되니? 밥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라고. 자, 어쨌든 보자. 이렇게. 자, 29번. 맞춘 사람 보수. 이렇게 손 내리고. 야, 이게 전국 정답률이 73%다. 어? 몇 번 골랐어? 한예서 왜 속상해, 지금? 왜서 울어? 몇 번 골랐어? 5번 골랐어? 5번 고른 이유 말해봐. 뭐라고 하는 거야? 스터디 뒤에 투가 뭐냐? 뭐 이런 거? 그 더 스터디라는 명사잖아. 그 연구 안에서 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투는 뭐 하기 위해서, 그지? 아가 잘 들어. 이런 문제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이거 무슨 문제라고 했지? 그치? 준동사 문제는 두 개 생각하라고 했지? 뭐랑 뭐였어? 정동사 자리인지 두 번째. 그래, 쉬운 거 테를 보자면 뒤에 좀 더의 분석 further analysis가 있으니까 테는 안 틀린 거야, 그지? 아가, 정동사 자리일 수 있어? 아니요. 왜 없어?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틀린 거야. 스터디디의 투가 뭐지?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야, 어떡하니? 일단은 몇 맞췄네? 몇 번 골랐어? 5번. 어, 같은 느낌이었어? 네, 그냥 다 맞는 거 같아. 다 맞는 거 같았어. 출제 의도들을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전국 정답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답인 것들이 너무 잘 보였지. that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틀릴 수가 없었잖아, 그지? 이번에 creating은 준동사 문제니까 접속사가 없으니까 뭐 ing가 맞는 거야. 괜찮지? 4번은 뭘 물어봤는지 아냐? 이거 뭐? 정답. 그게 아주 정확했어. 4번에 등이 접속사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end or but 나오면 등이 접속사 때문에 얘를 물어보는 거라서 테이크스랑 대등하다 이렇게 본 거. 김아린, 3번이 왜 틀렸어? 아,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맞아? 그렇게 봐서 맞췄다면 일단 다행이야. 왜냐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have taught는 어쨌든 teach라는 타동사의 have pp 형태니까 목적어가 필요했겠다, 목적어 없으니까 어색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내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 흥민이 3번 왜 틀렸어? 전치사 뒤라서 그 동사가 없어야 되겠어. 전치사, 아 접속사가 아니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동사 자리가 아니었어, 동사 자리가. 왜 동사 자리가 아니냐? 이것의 한 예시가 보여진다. 동사 여기 있었지. 괜찮아? 그냥 잘 따라오라고. 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뒤에 뭐가 있어? 전치사구는 묶어버린다. 전치사구는 묶어버린다. 이거 looking at self-reported confidence 얘는 뭐야? 분사구문이잖아. 그지? 사실 앞에 있는 스터디에 수식하긴 하지만 어쨌든 looking에서부터 confidence 묶어버리고, 그지? 그 다음 in이라는 전치사에서
students, across 전체 사회에서부터 subset 동사가 나올 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정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괜찮아? 그래서 have를 지워서 how to pp로 만든 뒤에 subject를 수식해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김아린이 맞춘 것처럼 원래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형태가 틀렸다라는 걸 인지할 정도는 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이 차트라는 게 있죠. 파이 차트는 뭔지 알아요? 파이 차트라고 말하면 그래프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서 몇 퍼센트는 뭐하고 몇 퍼센트는 뭐하고 몇 퍼센트는 뭐하고 이런 게 파이 차트야. 여기 나와 있는 파이 차트 versus라고 해야 됩니까? 스파이더 차트가 있죠. 주로 이제 스파이더 차트를 설명하고서 했던 건데 스파이더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생긴 차트 본 적 있어요? 뭐 능력치를 좀 해가지고 하는 거 거미줄처럼 생겼잖아요, 그지? 그래서 거미 스파이더 차트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용도? 뭐에 대한 설명의 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해됩니까? 빠르게 쭉 해석할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들 체크해 봅시다. The spider charts 주어입니다. 약속대로 컴마 묶어버렸지? 그럼 is 동사가 나오는 거. 그 뒤에 form이 뭐 보어일 테고. 레이더 차트라고 또한 불리는 스파이더 차트는 괜찮지? A form of line graph. 라인 그래프는 그대로 선 그래프의 한 형태다. It helps the researcher to represent. 준사역 동사 help가 나와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 나온 거. 자, 연구자가 to represent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를 이런 chart, 차트에 represent, 표현하도록 돕는다. 근데 어떤 차트냐? 주관대 대절이 chart를 수식했으니까 that shows the relative size of a response. 응답의 relative 성민아, relative가 무슨 뜻이야?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차트. On one scale. 성민아, 여기서 스케일이 뭐야? 그런데 김아린 뭐겠어? 쓰세요. 척도라는 뜻이죠. 척도. On one scale, four interrelated variables. 승재야, variables가 여기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정도 되는구나. Interrelated, 상호 연관된 변수에 대하여 하나의 척도로 응답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차트로 이런 식이야. 문장 구조 다 보였지? Like the bar chart, bar 차트처럼, 막대 그래프처럼, 괜찮아? The data needs to have one scale. 나연아, 스케일이 여기서 무슨 뜻? 그 데이터는 하나의 척도를 필요로 한대. Which 이하 전체가 스케일에 수식할 텐데. Which is common to all variables. 나연아, variables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나연아, common은 무슨 뜻이야? Common is common to all variables. Common. 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모든 변수의 공통인 하나의 척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괜찮아? The spider chart is drawing. 예서야. Is drawing. Drawing이 무슨 뜻이야? 또 말투 왜 그래? 사전이야 뭐야? 자, 스파이더 차트가 그려진대요. with 무엇을 가지고? variables, 변수들을 가지고. 괜찮아? 스패닝이 variables를 수식하면 되는데 이거 뜻 모를 텐데 spanning the chart라고 했잖아? 한예서 추측해봐. spanning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돌아가는?
잘했어. 잘하네. 우리에서. 그러지 마. 자, 스페닝도 잘했대. 스페니 손가락 함 그 뺨을 말하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뺨을 이렇게 재는 거라서 걸치다라는 뜻이야. 걸치다. 그 스페닝이 지금 베리 어워드를 수식하라고 했으니까 차트에 걸치는 변수들을 가지고 스파이더 차트가 그려진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와. 스파이더 차트 생각해보면 차트에 걸치는 변수들을 하면 대강 느낌 올 수도 있어. 스파이더 웹을 거미줄을 만들면서.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한 가지 예시가 is seen 보여진대. In a research study. 리서치 연구에서. 자, looking at study를 수식하거든. Looking at self-reported confidence in year 7 students. 이거 어떤 뜻인지 알겠니? 우리나라는 6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3학년이잖아. 근데 미국은 한 번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끝내는 학교도 많아. 중등을 그냥 포함시켜버리는 거지. 이해돼? 7학년이라고 그래서 부르면 우리나라로 중1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year 7 students는 7학년 학생들 이렇게 보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학년 학생들에게서 self-reported, 스스로 보고한 자신감을 들여다보는, looking at, 들여다보는 research study에서 보여진대. 괜찮아? Across a range of subjects. 여서야, 이때 subject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알고 있는 subject 뭐 있어? 주제. 근데 계속 봐봐. 그 have taught에서 taught만 남겨가지고 subject를 수식했잖아? 그건 타우트는 가르쳐지는 이란 뜻이야. 가르쳐지는 서브젝트. 그럼 뭘 것 같아? In their first term in secondary school. Secondary school이 또 중학교란 뜻이야. 중학교에서 그들의 첫 번째 학기에서 가르쳐지는 a range of 다양한 서브젝트. 뭘 것 같아? 찍어봐. 예서야? 다은아 뭘 것 같아? 정답. 과목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첫 번째 학기에서 텀 학기에서 가르쳐지는 다양한 과목에 걸쳐 7학년 학생들에게서 스스로 보고되는 자신감을 들여다보는 연구에서 보여진다. 괜찮아? 자, the researcher takes the responses from a sample group. 샘플 집단으로부터 그 연구자가 응답을 takes 가져오고 calculates the mean. 야, mean이 무슨 뜻이냐? mean. 지혜 알고 있는 mean. 자, 1번으로 이제 동사로 의미하다. 무슨 뜻이 있죠? 응? 잘했어. 근데 조금 모양이 달라. 그때는 꼭 S가 붙죠. 이때는 수단 또는 방법. 그지? 또 알고 있는 거 우리 있어요? 조치. 조치. 얘도 이제 사실 민지. 비어. 비어. 형용사로 쓰이면 비열한이라는 뜻이야. He's mean 하면은 비열하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지금은 명사로 쓰였잖아, 그지? 무슨 뜻인지 혹시 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거의 없을 텐데, 뭐 있지? 디귿이에요? 그런 단어가 없다고? 포기? 보통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 평균 생각했구나. 알겠습니다. 지네 너무 웃겨. 어쨌든 자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plot라고 했는데요. 플롯이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플롯. 자 스파이럴 차트에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을 계산한다. 괜찮아? 집에 가기는 좀 빨리 잖아.
이래? 자, 스파이럴 차트가요. 얼로 5형식 동사고요. 리서처가 목적어. 자, to compare가 목적격 보호인데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compare의 목적어가 괜찮아? compare의 목적어가 the confidence level이라고 조금 뒤에 있는 거 괜찮니? 자, and 다음에 contrast가 동사 원형인 이유는 to에 걸려 있으니까 to compare, to contrast 이렇게 그럼 이제 해석이 정리가 됩니다. 스파이럴 차트는 리서처가 easily 쉽게 confidence level in different subject 다양한 과목에서의 자신감 수준을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allows 허용한다. 샘플 집단에 대하여 The chart가 주어고 역시 콤마 콤마 없는 셈 쳐도 상관은 없었어. 파이 차트처럼 그 차트는 스파이럴 차트는 can then be broken down tt and then 없어도 되죠. 부사니까 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be broken down 쪼개질 수 있대. 다른 말로 세분화 될 수 있다. four different groups of students within the study 그 연구 within 안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집단을 위하여 세분화 될 수 있지. to elicit 이 단어 아는 친구들이 이제 꽤 많을 것 같은데 elicit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아린이? 자신 없어. 괜찮아? 아닌 것 같아. 그래? 나연이? 모르겠어. 이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elicit 외우세요. further 좀 더의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억하십니까? 이런 데 나오는 finding은 전부 다 연구의 결과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근데 30번은 그 고3 애들 전국 정답률이 너무 낮아. 자, 전국 정답률은 뭐 40% 밖에 안 됐고. 자, 맞춤 사람 거수.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해줄까? 네. 지금 해줄까? 아니요. 그래, 30번 포함해서 그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30번은 좀 차근히 봐줄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단어 50개씩 꼬박꼬박 잘 하시고요. 역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정답인 이유 지문 1개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네. 34번까지. 18번부터 34번까지 예답형 해오시면 됩니다. 침착부터 나연이에게 주세요 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이해 들어가세요. 방금 지나갔어. 아, 그럼 할까? 아니요. 그 성민이랑 같이 가지 않아? 집에? 예?